파리 광장에서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하게 된 마리는 목이 달아나기 직전에 죄를 지은 사람이 나뿐이 아닌데 왜 나만 처벌을 받냐고 소리치다 1676년 46세의 나이로 평장의 이슬이 되게 됩니다. 오늘의 역사 속의 사랑은 세계 눈이 멀어 아버지와 동생, 딸까지 독살한 프랑빌리의 후작 부인 이야기입니다. 프랑빌리의 본명은 마리 마들렌 도브레로 1630년 파리에서 사법관의 딸로 태어났는데 17살의 나이에 아버지를 따라 처음 사교계에 발을 들였다고 합니다. 푸른 눈에 붉은색의 긴 머리, 큰 키와 더불어 볼륨감 있는 몸매를 가졌던 마리가 매일 그만그만한 여자들만 있는 사교계에 나타나자 귀족 자제들의 눈이 커지게 됩니다. 게다가 그녀는 매우 조신해 보였는데 앵두를 머금은 듯한 입술을 안다문 모습에 남자들은 입을 벌려 감탄했는데 더구나 사법관의 딸이라 조신한 이미지가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신해 보이는 이미지와는 달리 세 명의 남동생들과 근친상간으로 얼룩진 육체적 쾌락에 빠진 여인으로 자신의 성생활 중 기억될 만한 것들은 일기장에 남겨둘 정도였습니다. 사교계의 발을 들여놓은 그녀는 근친상간에 국한되어 있던 욕구를 더 넓혀나가기 시작했는데 방탕한 삶을 며칠을 거듭하다 22세가 되었을 때 돈 많은 육군사관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앙투안 고블랭드 브랑빌리의 후작이란 그 육군사관은 노름에 미친 한량이라 자신의 재산을 거의 탕진한 상태로 돈 많은 마리 마들렌의 지참금이 절실했기 때문에 둘의 결혼은 빠르게 진행됩니다. 마리 마들렌의 아버지도 이미 그의 골칫거리로 자리 잡은 그녀의 방탕함에 이를 갈고 있어 결혼은 빛의 속도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프랑빌리의 후작은 유명한 노름꾼일 뿐 아니라 홍으로 첫날 밤에 기병대사관인 고당드 생트 크루아와 밤을 샜다거나 여성 변력이 아주 심해 결혼식 날 돈으로 산 여자들과 밤을 보냈다고 합니다. 무튼 이미 단물을 다 빨아버린 남편은 그녀가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과감하게 그녀를 버리고 다른 곳에서 욕구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에 다른 여자라면 울며 밤을 지새우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시를 짓거나 다른 소일거리를 찾아 헤매었겠지만 그녀는 자신의 성욕을 이대로 모른 척할 순 없어 불륜의 상대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바람에는 맞바람으로 그런 그녀의 안테나에 걸린 것이 남편의 호모 상대인 고당드 생트 크루아로 남편에 대한 복수로 일부러 남편의 애인을 상대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기병대 장교였던 고드는 소문이 무성한 바람둥이에 꽤나 젠틀한 척하는 미남자로 브랑빌리에 후작 부인에겐 이보다 더 좋은 바람의 상대는 없어 그들은 미래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파리 곳곳에서 당당하게 사치스러운 데이트를 했는데 값비싼 와인을 한 잔씩만 마시고 깨뜨려 버리거나 값비싼 것들로 온몸을 휘어감고 다녔다고 합니다. 밤과 낮,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육체를 탐했는데 그들의 소리가 워낙에 컸어 담벼락을 넘는 일이 다반사였고 둘은 서로의 육체를 탐한 뒤엔 발가벗은 채 지쳐서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더럽고 추잡한 소문은 삽시간에 파리 전역에 퍼져 가뜩이나 딸을 마뜩찮게 생각하던 아버지의 귀에 들어가는데 딸이 조신한 결혼생활을 할 것으론 기대도 안 했지만 이건 너무 심한 행위였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법관으로 딸이 자신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을 마냥 지켜볼 수는 없었던 아버지는 권력을 이용해 딸을 유혹한 더러운 양성애자 고당을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겨우 45일간의 감금이었지만 고당은 이빨을 갈았는데 수감 기간 동안 그곳에서 뜻밖의 독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을 살해했던 독약 전문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서 비소산화물인 아비산이란 독약 제조법이나 살해하는 방법 등을 배우게 되었고 자신을 감옥에 가둔 마리의 아버지에게 복수를 할 것을 다짐하며 풀려나기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마들린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가져야겠다 마음먹은 고당은 감옥에서 풀려나자 자신의 복수의 마리를 이용할 생각을 했는데 마리에게 아버지를 독살할 것을 도와달라며 설득합니다. 그러자 마리도 방탕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유산이 욕심나기도 했고 자신의 애인을 감방에 보낸 아버지가 원망스럽기도 해서 고당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마리는 고당이 만들어준 독약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실험해 보기 위해 먼저 파리 시립 자선병원에 있던 가난한 환자들에게 그 독약을 사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착한 기부인인 척 포장해서 불쌍하고 가난한 병자들을 돌보는 척하면서 독이 들어간 과자를 나눠주었고 사람들이 하나씩 쓰러져 사망하는 모습을 확인한 것이죠. 그리고 독약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증상이 있는지를 일기장에 기록해두었는데 이때 그녀에게 독살당한 사람만 약 100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희생자들 대부분이 돌아갈 집도 없고 가족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 죽어도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이고 실제로 조사에서도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독살하는 마리. 그렇게 독약 효과를 미리 확인한 마리는 아버지를 같은 수법으로 독살해버려 성공적으로 애인의 복수와 유산 상속까지 받게 되지만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 유산의 대부분이 두 남동생에게 가버렸기 때문인데 이에 그녀는 두 남동생의 하인들을 포섭해 그들의 음식에 독약을 넣었습니다. 의심을 피하려고 시간 차이를 두어 두 남동생들을 독살한 그녀는 그 후 자신이 신이라도 된 것처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쥐도새도 모르게 독살을 합니다. 심지어 딸마저 머리가 나쁘고 추하다고 독살을 하는데 브랑빌리의 후작 부인은 살인에서 얻는 쾌락을 섹스에 비유하는 글을 일기장에 남기기도 했답니다. 이렇게 막대한 유산을 독차지해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애인이던 고당외의 남편의 사촌동생이나 자식들의 교사 및 다른 여러 남자들과도 뜨겁게 연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리는 고당과의 정부관계를 청산하고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바로 남편 브랭빌리의 후작으로 당시에는 카톨릭 사회라 이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번엔 남편을 독살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의심이 많았던 남편은 그녀와 함께 식사하지 않고 자신이 따로 준비한 음식만 먹는 등 철저한 관리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리와 결혼할 생각이 없던 고당이 그녀의 남편에게 몰래 해독제를 먹였기 때문에 남편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데 남편은 죽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고당의 죽음과 밝혀지는 진실. 이후 고당은 마리가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해 점차 그녀를 멀리하면서 두 사람의 사이는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고당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급사를 해버리게 됩니다. 고당 역시 마리가 독살했다는 설도 있었지만 그의 죽음은 자연사로 밝혀지는데 그가 독약을 만들다 사고사로 죽었다는 일화도 있지만 이것은 알렉상드르 뒤마가 삽입한 이야기랍니다. 고당은 도박 중독자로 평생 도박에 빠져 많은 빚을 졌고 그의 남은 재산과 유품들이 압류되게 되는데 경찰이 그의 집을 수색하던 중에 상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그와 그녀의 연쇄살인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데 상자 안에 그들의 연설을 비롯해 독살 모의나 병원에서의 독약을 사용한 기록 등이 무더기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자 경찰은 마리를 체포하기 위해 그녀의 집으로 달려갔지만 눈치가 빨랐던 그녀는 경찰들이 오기 전에 재빨리 영국으로 도망을 쳐버리게 됩니다. 고당은 그 상자는 개봉하지 말고 마리에게 전해달라고 유언을 했지만 경찰이 개봉을 한 것으로 체포된 독약 만드는 일을 자체한 고당의 조수는 사지가 찢기는 거열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 경찰들의 포위망이 좁혀오자 네덜란드를 거쳐 현재 벨기에 영토인 리에주까지 가면서 도피 생활을 했는데 그곳의 수도원에 숨어 살았다고 합니다. 잘 벌은 난 못 준다고 그녀는 성당에서 알게 된 신부와 관계를 갖기 위해 외출했지만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프랑스 경찰들로 신부는 그녀를 끌어내기 위해 미남계로 접근시킨 인물이었답니다. 결국 벨기에에서 경찰에 체포되어 프랑스로 압송이 되는데 담당 수사관의 기록에 의하면 그녀는 사나운 말처럼 흥분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발악했다고 합니다. 또한 재판에서 마리는 20여 회에 달하는 신문에도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고 심지어 비웃음까지 띠며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에 분노한 재판장은 그녀에게 당시 가장 심한 고문인 물고문을 가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물고문은 발가벗겨 사지를 묶어 눕힌 후 큰 대야에 물을 깔때기를 통해 입에 부어 먹였습니다. 그래서 배가 불룩해지면 배를 눌려 물을 토하게 한 후 또다시 대야 물을 입에 붓는 것으로 당시는 고문이 당연시 되어 가능했던 일로 그녀는 엄청난 고통 끝에 죄를 실토하고 참수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파리 광장에서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하게 된 마리는 목이 달아나기 직전에 죄를 지은 사람이 나뿐이 아닌데 왜 나만 처벌을 받냐고 소리치다 1676년 46세의 나이로 형장의 이슬이 되게 됩니다. 인류사에서 인간은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들은 많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답니다. 그녀의 죽음 그 후 참수당한 브랑빌리의 후작 부인의 몸뚱이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태워지고 타다 남은 그녀의 유골들을 죽기 위해 군중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브랑빌리의 후작 부인의 유골이라면 악마도 무서워서 접근을 못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으로 이때 습등뜬 그녀의 뼈조각은 테마용으로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기도 했답니다. 브랑빌리의 부인 사건은 루이 14세에게도 큰 충격을 주어 그는 상류층의 독약의 제조는 물론 마술 등의 행위에 대해 국가적으로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프랑스의 국가적 스캔들이 되었고 어머니가 관련되어 오스트리아로 귀화한 외제는 오스트리아군의 명장이 되어 루이 14세의 유럽 재패 야망을 좌절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범죄 기록은 전설이 되었는데 알렉상드르 뒤마를 비롯하여 코난 도일, 존 딕슨카, 로버트 브라우닝 등 쟁쟁한 문인들이 그녀를 소재로 하거나 모티브로 하여 글을 썼습니다. 브랑빌리의 후작 부인의 삶은 현대에까지 책은 물론 영화나 뮤지컬로도 제작되어 팔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존 딕슨카의 화형법정이란 책을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출판사에서 일하는 에드워드 스티븐스는 어느 날 인기 작가의 원고를 읽다가 깜짝 놀랐는데 17세기 독살범인 브랑빌리의 후작 부인의 사진이 자신의 아내와 똑같은 얼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브랑빌리의 후작 부인은 이미 독살 혐의로 붙잡혀 사형당한 지 오래이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처음에는 어처구니없는 실수가 빚은 해프닝일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사진 속 여자가 하고 있는 팔찌와 똑같은 것을 아내가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스티븐스는 아내에 대한 의혹을 떨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중에 얼마 전 사망한 스티븐슨의 삼촌이 독약에 의해 살해당한 정황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죽던 날 밤 방 안에 어떤 여자가 있었고 그녀가 귀신처럼 사라졌다는 목격자의 증언도 나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촌과 스티븐슨은 묘지를 파서 삼촌의 시체를 꺼내려고 하지만 시신은 이미 감쪽같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러나 삼촌의 사인이 과거 브랑빌리의 후작 부인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기소에 의한 사망이라는 정황이 확실해지면서 아내를 향한 스티븐슨의 의혹은 짙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말이 독살 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을 카가 처음으로 쓴 것은 아니라서 역사소설의 대가 알렉상드르 뒤마가 상상력을 가미해 마리 도브리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을 쓴 바 있습니다. 또한 셜록 홈즈 시리즈를 만든 코난 도일도 가죽 깔때기라는 제목의 짧은 공포소설을 썼는데 도일은 만년에 심령술에 심취했을 정도로 초자연적 현상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시작하라. 다시 또다시 시작하라. 모든 것을 한 입씩 물어뜯어보라. 또 가끔 도보 여행을 떠나라. 자신에게 휘파람 부는 법을 가르쳐라. 거짓말도 배우고.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들은 너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만들라. 돌들에게도 말을 걸고. 달빛 아래 바다에서 헤엄도 쳐라. 엘렌 코트, 초보자에게 주는 조언.